한화생명 2021 WK리그 13라운드입니다.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권희은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포에 김은수, 장윤서, 서현숙, 백도혜. 2선에는 장창, 김소희, 김우리. 최전방 3톱에는 한채린, 유영아, 이혜은 선수가 나서고요. 뉴지스 골키퍼가 나섭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의 라인업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장민영, 백포에 하은혜, 노진영, 선수현, 광민정. 더블 볼란치에는 김아름과 오연희. 2선에는 광민영, 박지영, 김성미. 최전방에는 강태경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이 원하는 게 조금 확실한 편이고, 선수들이 그 때마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경기를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11이 완전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경기를 거의 뛰기 때문에 그게 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유영실 감독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서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주심의 일수 함께 경기 전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패스들로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했고요. 그렇죠. 중앙 쪽을 뚫어봤는데 유지수가 각도를 좁혔습니다. 네! 오! 이번에는 뒤에서 김은솔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은솔 선수의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은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 스포츠토토 역시도 이 한순간에 이제 이 찔러 들어가는 이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렇죠. 오연희 선수의 킥이었고요. 네. 자, 재차 슈팅 역시 뒤에서 김은솔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류지수 골키퍼가 굉장히 많이 저런 식으로 이 부딪혔을 때 정강이 보호대는 돌아가고 상처가 네. 남는 경우가 크답니다. 아, 하긴 양말 안쪽에 넣어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 흘렸습니다. 일단 휴식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선수들이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김성민 올려줬습니다. 기술적인 강태경 선수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크로스도 완벽했고요. 네. 들어가는 타이밍에서의 헤더도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갔고 그것을 강태경이 잘라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0입니다. 네, 정말 정말 벼락 같은 그런 골이었는데요. 유지수 선수도 이제 이 공을 뭐 잡아낼 수 있겠다 하면서 앞으로 나왔지만 이 강태경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이 머리에 댔던 것. 그렇죠. 정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짧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정말 빠르게 잘라 들어와서 머리에. 선수연 전지 패스. 흘려놓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아름 보고 올려줬습니다. 네. 자, 이번엔 광민영의 머리 쪽을 노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 완벽하게 보고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크로스가 살짝 밀려. 네. 그래서 슈팅이나 이런 점들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볼 지켜냈고요. 뒤 빼줬습니다. 네. 머리에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은 서울 하은혜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 서울시청의 그런 모습이 네, 아까 이 장면이었죠. 네. 박스 안쪽은 아니었고요. 서현숙이 올려줬습니다. 잘 흘렸어요. 네, 뒤쪽. 네. 한채린 올려줬습니다. 걸렸고요. 장창. 네, 좋아요. 장창. 올렸습니다. 뒤쪽. 네, 과연. 자, 수비가 공 따냈습니다. 자, 장창이 여기서 잘 빠져 들어갔고요. 자, 헤더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패스가 조금 길었어요. 좋고요.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왼쪽에서 김성미 올려줬습니다. 크로스 낮았는데요. 네. 뒤쪽. 네. 공 따냈습니다. 패스 연결. 중앙 쪽에서 오른쪽 열어줍니다. 이혜은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유영아가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1. 네, 정말 이 와 그대로 대갚아주듯이 크로스에 이은 멋진 헤더골. 그렇죠. 네,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유영아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4-2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 네. 정말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아 선수가 지난 라운드 서울시청과의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굉장한 긴장을 보여줬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이 첫 득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나왔고요. 그렇죠. 서울시청이 이것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유영아 선수가 이제 해서의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장면이었죠. 자, 지금은 거의 류지수 골키퍼가 또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독의 그런 지략 이런 것들이 도드러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소희 네. 올바슈팅 어려운다. 세컨볼 잡지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린의 득점. 자, 굉장한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슈팅을 백두혜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졌었는데요. 이 장면이었죠. 세컨볼을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장민영 선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짧게 떨어지면서 네.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쳐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침착하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한채린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집어넣었고요.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골 앞쪽까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권혜은 해설도 부상으로 조금 많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왼쪽 측면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황태경이 공 잡았습니다. 네, 중앙 쪽. 좋아요. 박지영 반대편 주고 들어갑니다. 네. 오, 유지수가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짧게 들어가는 이 패스의 그 전개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높게 올려줍니다. 네. 다시 한번 슈팅. 자, 세컨볼 서울시청이 걷어냈습니다. 를 따내기 위한 선수들의 움직임 굉장했거든요. 오, 네. 여기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김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고요. 한채리 멍멍 슈팅! 한채리 가만 슈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진 패스 그리고 슈팅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청이 세종 스포츠 토토에게 2-1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올라온 이후에 보여줬던 그 장면들 그리고 그 뒤에 장창 선수까지 네. 또 함께 라이브 올리는 그런 장면들까지 자, 심서연 선수가 남긴 댓글이죠. 네,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어갈 그런 또 선수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그널 주고 올려줍니다. 됐죠? 네. 유영아의 멀티골! 네. 자, 이번에도 유영아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이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세종 스포츠 토토의 그 기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꺾어버리는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골 유영아가 다시 한번 멀티골을 가져가면서 스코어 3-1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지금은 뭐 장창 선수의 킹 역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한 번에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만 만나면 날아오르는 유영아 선수입니다. 아, 물론 뭐 다른 경기도 굉장히 전방으로 넣어줍니다. 강태경. 자, 지금은 강민영 선수가 손을 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가 공을 차단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르게 갑니다. 이혜은 계속 가는데요. 네, 오 지금 갑니다. 빨라요. 자 엄청난 스프린트. 이만 크로스가 빗맞았습니다. 이혜은. 자 이혜은 선수가 지금 60m 정도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연결 지어주는 그런 패스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연결됩니다. 아 빨라요. 자 한채린 올려줍니다. 네. 선수연이 막아섰습니다. 한채린. 지금도 엄청난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이혜은 선수입니다. 네, 정말 툭툭 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스피드를 내는 맞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사운드 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숙. 서현숙. 오른쪽 치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네, 김소희.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소희. 돌면서 네. 오른발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소희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질주를 보여줍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중앙 쪽으로 패스. 네 좋아요. 김우리 연결됐습니다. 네 김우리 박세수 진입. 김우리 왼발 올려줬고요. 오우, 자, 골키퍼가 네. 직접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혜은 선수의 드리블 네 올려줬고요. 자 패스를 꺾어줬습니다. 김우리의 왼발 크로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역시 두 팀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 패스 가로채서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혜은 네 좋아요 좋아요.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과연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똑같이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박지영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벤치에서 계속 어필이 나오거든요. 가로챘습니다. 네 과연 오! 크로스발 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했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나온 것이고 김아름 선수가 이 김성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 패스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네, 김소희. 좋아요. 자, 순간적 스피드 올렸고요. 반대편.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설빈 선수도 네. 댓글을 달아주... 자, 네, 심서연 선수에게 카페에서 축구 보냐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줬는데요. 창 슈팅 찬스 보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왼쪽으로 패스 연결.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김우리의 슈팅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답글을 심서연 선수가 정설빙 선수라고 네. 달아주셨네요. 네. 아, 저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지금 이곳에 네.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제 텐션도 올라가고 네. 정말 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민아의 코너킥 올라왔어요. 더. 자 간발의 차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높게 이제 킥을 시도했고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선수현 선수도 헤더로 득점을 했었는데 그만큼 세트플레이의 강점이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올려줍니다. 네, 골키퍼. 뒤쪽으로 가면서 잘 잡아 올렸습니다. 네, 지금은 로 찾느기 때문에 선수들이 누워있는 장면도 쏠쏠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김아름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잘 봤어요. 네. 황민정의 네. 크로스 헤더!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자, 김성민 선수의 헤딩 슈팅이었는데요. 네 정말 아쉬워하는데 아 지금 저희가 봐도 굉장히 아쉬운 자 여기서 네. 잘 돌려놨어요. 저는 거의 자. 골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서울시청에 공을 따냈습니다. 장창 자 유영아 선수 직접 슈팅 들어갔어요! 장창! 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패스를 할 것이냐 혹은 드리블을 더 할 것이냐. 사실 패스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민영 선수가 골대를 비우고 약간 나온 것. 사실 장민영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장창 선수가 패스를 했을 때 그것을 잘라먹기 위해 나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축구하면 장창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이 장면이었는데 오우,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원더골을 꽂아넣었던 장창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이 골키퍼를 확인하는 이 모습 보세요. 네, 네, 이 시야 계속해서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패스가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온 이 장민영 골키퍼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아, 빈 골대에 그대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나가는 동안에 장창 선수는 몸을 일으켰고요. 네.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연결. 김성미 돌파 시도합니다. 빠져나왔고요. 오른발 헤더. 자, 머리에 빗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낸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크로스 헤더. 자, 이번에도 머리에 빗 맞았어요. 아, 지금 키는 데까지가 지금은 약간은 네,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공이 조금 멀었어요. 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자, 빠져나갑니다. 김우리 계속 갑니다. 네, 네, 좋아요. 과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자, 세컨볼 선수연이 높게 차올렸고요. 선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박은선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끌고 네 안쪽 투입. 조민아 좁은 공간 패스 빼줬습니다. 측면에서 연결됐고요. 오오 골대 맞았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안세희 선수가 재차 슈팅을 날려보려 했지만 바운드가 너무 높게 떴고요. 자, 지금도 골대에 맞았어요. 네, 정말 골대. 와, 정말 이 골대를 강타하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 네. 제 장면이었죠. 강태경 선수가 왼발로 올린 것이 그대로 슈터링이 되면서 골대에 맞았습니다. 네, 류지수 골키퍼도 이 공이 이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뒤쪽에서 백두의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그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은선아 미리 쳐줘야 돼. 은선, 은선아 미리 쳐줘. 미리 은선 올려줬습니다. 네. 헤더. 수비가 먼저 헤더로 걷어냈고요. 뒤쪽에서 김아름 뒷공간 올려줍니다. 헤더. 네, 아직 네, 지금도 지금도 헤딩이 빗맞았습니다. 강태경 선수. 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공 빼앗았고요. 전방 연결. 자, 등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네, 예. 네, 네. 뒤쪽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경기가 네, 마무리가 된다면 보다 조금 더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더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우리 열렸습니다. 오른발 슈트! 네! 이번에는 장민영 선수가 완벽한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는 김우리 선수. 네. 아, 정말 강한 슈팅, 정말 완벽한 슈팅 보여줬고요. 정말 수비를 따돌려낸 이후에 빠르게 가져가는 템포의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보고 때렸는데요. 장민영이 막아냈습니다. 자, 패스가 조금 길면서 이렇게 경기가 조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주심의술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4-1. 서울시청이 연승을 달리면서 쾌조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정말 지난 맞대결과 정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고 네, 영향을 다 이제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모로 또 좋은
그런 것들도 또 잘 챙겨 먹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서울시청이 4-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권혜은 해설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